세브란스가 알고 싶다. 저희 신임 윤동석 의료원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8월 3일 날 취임하고 이렇게 아카데미에 초대를 받아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솔직하고 간략하게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소개를 하자면요. 저도 이번에 9월부로 세브란스 아카데미 소장을 맡게 된 이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9월부로 아카데미 부소장을 맡게 된 정선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쳐도 돼요. 네. 와. 네. 아니 근데 의료원장님 사실 강남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얼굴이 낯이 좀 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간미 뿜뿜 아주 철철 넘친다고들 말씀을 주시던데 선생님 이번에 이제 첫 또 4년 임기의 신임 의료원장으로서의 어떤 포부라고 할까요? 한번 사람 중심, 인재 중심의 선생님의 포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단어를 다 선택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강남에 그 1995년도에 강사를 시작해서 계속 있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의를 할 때는 뭐 신촌, 강남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이 4년차 마지막 수술방을 나간 다음에 지난번 주임 교수 때 다시 와서 수술방을 들어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강남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변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외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교류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고요. 이제 4년이라는 의료원장을 맡게 된 것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직원, 교직원들과 같이 함께 했던 일들이 또 여기 의료원 전체에 계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고 또 일을 해보신 분들이 계속 2년은 너무 짧다. 또 2년, 2년 두 번 하신 4년 하신 의료원장님도 그렇게 일을 할 때 4년이라는 기간은 충분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실제 그런가 했는데 병원장 2년을 해보니까 너무나 금방 지나요. 아마 이유미 소장님이 발전기금 사무국장을 6년을 하셨지만 아마 더 할 수 있는 그런 욕심 뭐랄까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6년 하셨으니까 더 좋은 일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고요. 4년이라는 기간을 연속해서 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여태까지 오랜 기간 해오셨던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 정말 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립자 뭐 치료의 도입처럼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송도, 강남, 신축 뭐 여러 가지를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개원한 용인세브란스 병원을 더 빨리 정상화해야 되는 것. 우리 의과대학 신축도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대요. 그런데 이제 4년,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the first, the best 중에 the best가 우리만이 아닌 정말 국민들 모두에게 the best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정말 탄탄한 이런 근간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제 뜻입니다. 4년 동안 잘해보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자, 근데 부소장님이
의료원장님 뒷조사를 좀 하셨다고요? 예, 사실 네. 제가 샘플 사이즈를 밝힐 순 없지만 이제 다방면을 좀 뒷조사를 해서 우리 그 의료원장님의 키워드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첫 번째 키워드는 젠틀이었고요. 두 번째는 명예로움. 이었고 세 번째는 절제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별명이 이제 있으신지 또 혹시 불려지시고 싶은 별명이 있으신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별명으로 불려지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 조사한 집단이 아마 좀 상당히 편향된 저한테 밝힐 수 없습니다. 네, 저한테 친근감이 있는 분들한테 해주신 것 같고. 불리고 싶은 별명은 아닌데 어릴 때 하도 잘 울어가지고 울보라는 별명이 이제 울보가 외과 의사를 한다니까 다들 어릴 때 알고 지내던 분들은 뭐 믿어지지가 않는다. 네가 무슨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수술하는 일을 야,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네가 외과 칼을 들고 뭐 사람의 배를 수술하고 이런 걸 피를 보고 하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과 의사 트레이닝, 전공의 트레이닝은 굉장히 뭐 정말 철인적인 체력과 이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신 분들은 정말 아, 그런 힘든 시간을 거쳐서 그런지 눈물이 많이 없어졌다가 우리 기독교 기관에 영향을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다시 눈물이 많아진 거 보면 아, 이 기관이 참 좋은 기관이고 또 우리 기독교 정신이 모든 분들에게 좀 잘 이렇게 퍼져서 이런 하나된 조직 문화 속에서 같이 잘 공감하고 울 수 있으면 그것도 행복하겠다. 아니 저는 되게 희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 울보라는 거는 공감을 잘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게 돼서요. 다시 울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그 힘든 저희 직원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직원들이 한마디 이렇게 하실 때 네. 사실 귀에 쏙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아주 그 절실하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참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적도 있고 할 텐데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올 때 이렇게 해주신 말들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강남에서 병원장 할 때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전체에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공감하는 일이 생기면 같이 또 좋은 방향으로 개선도 하고 좋은 거는 더 널리 알려서 더 좋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기관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의료원장님 저도 이제 트레이닝 받으면서 잘 울게 됐는데 사실 이제는 울지는 않는데 화가 확 많이 나거든요. 최근에 뭐 코로나다 뭐다 뭐 좀 파업도 있었고 참 저희가 일선에서 교직원들 다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젠틀맨으로서 그리고 사실 화 안 내실 것 같은 지금 화를 안 내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너무 잘 됐네요. 뒷조사에 따르면 네, 네, 네. 화를 안 내신다고. 근데 그 비법이 뭘까? 저는 막 우울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시는 화를 내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노하우를 좀 공유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저도 뭐 혼자 삭힐 방법은 별로 없는데 아마 그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화가 날 때는 많지만 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를 내기보다는 아 이렇게 잘 우리 병원장님도 계시고 학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보직자들이 계시니까 다 힘을 합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분배하고 조율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애써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 세브란스 병원장, 의과대학 학장님, 세브란스 병원장님,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님은 저렇게 열심히 뭘 맡아서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냐고. 의료원은, 의료원장이 아니고 의료원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러는데, 의과대학도, 세브란스 병원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도, 용인 세브란스 병원도 다 의료원이고, 그 의료원의 모든 행정 능력이 다 힘을 합해서 중복되지 않게 맡은 일을 해나가는 게, 또 해나가게 하는 게 제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게 이 돌봄, 나눔, 사랑 뭐 이런 아주 이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중에 돌봄, 사랑, 나눔 이건 다 의료하고도 상당히 이 맥이 통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잘 돌봐야 될 테고 또 아픈데 치료를 받기가 힘든 분들한테 우리가 1% 나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나누 또 내 재능, 내 시간을 내 우선순위의 일보다 환자분이 아픈 것을 응급 환자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선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아프신 분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아픈 환자분 그분 옆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기독교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여기 1만 3천여 연세 가족들은 아마 그런 문화에서는 하나가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표현은 아까 화를 내고 뭐 참고 뭐 하는 거는 다 달라도 마음속에 그런 사랑, 돌봄, 나눔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이 이렇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정말 커졌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 신촌 본원은 뿐만 아니라 강남도 그렇고 저희 신축 용인 이제 뭐 송도도 생길 텐데 이 큰 조직이 어떻게 뭐 하나로만 가기는 어려워서 저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의료원장님 이 큰 이 덩치의 이 조직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담아가실지 그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이 커진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의미고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이 커진다는 것은 공간이 커진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공간에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도 있고 많은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커지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커진 우리의 조직이 또 각자 다 따로따로 그 이렇게 일을 해서는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몸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 하나가 해당할 것 같고 또 마음에 해당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직 문화가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조직 문화가 하나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 아카데미에서 잘 해주실 것 같고 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제가 가장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지만 각각의 인재들이 다 있어서 그 조직들을 잘 운영하고 또 저같이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 조직을 다 운영하는 분들을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경험 못한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테크닉이 너무나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너무나 급격히 쌓여가고 이 테크닉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어떤 치료의 방법의 선택 또 운영, 행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게 글로벌 디지털 리더십의 확보다 했는데
그런 거를 하나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런 자료들을 다 하나로 모으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된 연세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가 할 일이고 그게 4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깃들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제일 큰 포부이고 하나 된 연세의료원의 예. 거기다 베스트 네. 하나 된 네. 아 근데 참 요즘 어려우실 텐데 부소장님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예, 저는 사실 아까 코로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저는 정말 제 방에서만 식사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약간 그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면서 한번 밖에서 신촌을 나갔는데 제가 너무 잘 가던 뼈해장국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정말 잘 되는 집이었는데 그래서 어머 너무 이게 체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근데 저희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조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상점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저희 큰 조직은 정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전공의 파업이나 이제 이런 많은 사회적인 현안들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경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 좀 여쭤볼 수 있을지 예, 궁금합니다. 바깥에 나가셨다고 그래서 스파게티 집 이런 걸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뼈 해장국. 상당히 제가 제 생각을 상당히 빗나가는 우와, 그만큼 코드가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아니 뼈 해장국. 어려운 경영이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같이 이렇게 좋은 기관, 막 튼튼한 기관이 어렵다는 것은. 아, 정말 중소병원 또 작은 한 3, 400병상 이런 병원들은 뭐 너무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코로나 사태가 금년 초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했고 전임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집단 휴진을 한 20일 가까이 또 의과대학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동맹 휴학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런 어려운 와중에 또 우리 재활병원 등에서 코로나 환자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병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월 달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해서 처음 큰 규모로 개원을 한 병원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이 세 가지가 겹쳐서 사실 처음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근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복귀를 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재활병원에서 이렇게 환자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잘 대처해서 그래도 비교적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 진료의 이 양이 평상시 아주 저희가 그냥 가장 최소 1월 달에 가장 많은 환자를 볼 때 한 80-90% 이상은 유지가 돼 퇴복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정말 교수님들이 20여 년 만에 처음 당직도 서보시고 그다음에 처방도 뭐 이렇게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시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 짧은 시간에 잘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어려움, 우리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의 문화로 모든 분들이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의료원장님, 저희가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저희가 세브란스 정신으로 이제 무장은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참 마음도 약해지고 좀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보다 더 아프시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세브란스 직원들이 저희 교직원들이 꼭 갖춰야 될 어떤 품격 어떤 핵심 가치 이런 걸 조금 더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 가치 중에 이제 하나는 나눔의 가치 중에는 1% 나눔 기금이라는 거를 거의 많은 분들이 네. 참석을 참여를 예, 네.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떤 그 물질적으로 네. 헌신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끔 병원을 잘 돌아다니는데 네. 우리 직원분들 중에 이제 환자분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뭘 두리번 하시면 가서 이렇게 아유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보시고 또 그분을 모시고 어디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 직원분들이 이 정말 우리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아 이렇게 많이 몸에 배어 있구나. 제가 좋은 분들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바쁘다 보면은 아 저기 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우리 병원을 찾는 분들이 또 어려운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또 치료에 도움을 주라고 또 많은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기부의 중심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뭐 품격 가치 그랬지만 사실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네.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아마 저희 세브란스 정신이 구현된다는 말씀을 네. 주신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생각을 또 이렇게 하냐면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브란스에서 배우고 이럴 때 뭐 너희가 나눠야 되고 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저희 생각하기에는 제가 행복하고 제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으면 남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중심의 그 행복하게 일하는 정말 일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행복하게 일하는 일터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아마 이것은 의료원장님 예전에 그 공약 사항 이시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케어 기버라는 말도 쓰는데 하여튼 네. 이 돌봄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교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직원분들이 최고이고 또 행복하고 해야 이 돌봄을 받는 분들한테 최고의 돌봄 또 본인의 행복이 전해지는 그런 케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 교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최고가 되시게 최고라는 거는 뭐 모든 분이 모든 분야의 최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정말 세계 어느 누구도 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병명을 알기가 어려운 병을 진단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를 개발하고 이게 모든 어떤 거에 우선이 돼야 이게 환자분들한테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치료를 못하는 병원이 좋은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없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진료를 하고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갖춰야 된다는 건 뭐 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과 투자는 뭐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료만 잘하면 되느냐? 우리 영상 의학과 선생님
엑스레이를 찍는 기사님들, 또 마취하시는 분들, 진단검사하고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 본인 네.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하시는데 병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매일 일만 하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막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시고 본인 개발도 하시고 또 취미생활이 있으면 그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잘 만들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일 꿈이 직원, 교직원이 최고로 행복한 병원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꿈입니다. 와, 기대 만발입니다. 박수를 이거 다시 자, 다 들으셨죠? 이거 지금 네. 다 녹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거를 저희 용어로는 박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박제가 네. 네. 말을 뱉었으니까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대목에서 제가 그 의료원장이면 어떤 센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참 저희 뭐 아침마다 잘 마시고 있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요즘 사람들이 쓰는 아아가 뭔지 아십니까? 아아. 허륭 예시는 저는 아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침마다 아아 한 잔씩 그죠? 네. 통 오를 소리 같습니다. 네, 우리 부소장은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아가 뭐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좀 한수 가르쳐 드려요. 이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아, 그래서 약간 응용 사례는 얼죽아가 있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아, 그러면 이제 하나 배우셨으니까 응용 문제. 따아는 뭘까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역시 저희 의료원장이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새아는 무엇일까요? 세브란스 아카데미. 네, 빙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저희 세브란스 아카데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3분의 1을 맞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아, 또 잘 한번 맞출 수 있었는데. 제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따로 오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가 따로 준비 항상 이렇게 원장님 뵐 때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원장님 저희 뭐 긴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세브란스 아카데미가 이런 세브란스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 샘솟을 수 있도록 이런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해 나갈 때 많은 물질적, 심적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심적은 뭐 지금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물적으로는 앞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 그 교직원들이 하나하나 행복하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만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 같이 좋은 의료원이 교육에 많은 예산이나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책임을 다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의료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지원을 아카데미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직원 여러분들은 혹시 재미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너무 딱딱하고 그다음에 어렵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의껏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잘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개인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홍보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